여러분, 휘는 거 보이시죠? 화발이 잡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찌리박입니다. 먼저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번에 울진 주변에서 낚시하다가 왼쪽 손가락, 네, 왼쪽 중지 손가락 부상을 심하게 당해갖고 아쉽게도 당분간 낚시를 못할 것 같은데요. 네, 이거를 왜 다쳤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너무 메롱한 상태에서 제 가슴 정도 되는 높이에 턱을 달려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짚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빡 하고 꺾이는 바람에 아주 손가락이 아작이 났습니다. 예, 병원에 가보니까 가운데 여기 중지 마디 있는데 금이 갔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다 난다고 해도 원래대로 될지 걱정이에요. 아, 역시 여러분들 낚시는 안 나기 최고입니다. 여러분들 물고기 잡지 말고 안전을 낚으시기 바랍니다. 아직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욱신욱신거리고 많이 아파요.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욕하는 거 아니에요. 이게 안 구부러져서 그렇습니다. 암튼 그래갖고 먼 바다는 못 나가고 여기 한강에서 간단하게 루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개새끼 어디가 야. 우와 여러분 조금 크다. 이 개장 담가도 되겠는데요. 여러분 휘는 거 보이시죠? 화발이 잡았습니다. 아이씨. 손가락만 안 다쳤으면 이런 거는 금방 제압할 수 있는데. 아이씨. 사이즈 조금 괜찮죠? 가봐. 여러분 보십시오. 제가 한강에서 잡은 강준치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. 우와 대박. 야! 어이씨. 어이 징그러.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내친김에 딱 두 마리만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. 방금 쇼파이트 있었는데 바로 발 앞에서 놓쳤어요. 젠장한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아이샤. 아까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.
보이시죠? 아, 조금 작은데? 강준치요. 네? 강준치. 밥 먹는데. 못 먹어요. 왜 그렇지? 네? 뭐 그렇기도 한데 이 생선 자체가 못 먹어요. 가시가 너무 많아. 아니, 이거 사줘야지. 에? 아, 자꾸 발 밑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. 밟을 뻔했잖아. 드디어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네, 3마리째예요. 아, 빠졌다. 씨. 아, 젠장아. 집에 갈 수 있었는데. 오늘 3마리 정도 잡고 싶었는데 한 마리가 죽어라고 안 나오네요. 아무튼 빨리 치료에 전념해서 다음에 꼭 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때까지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 엄마야. 어이, 죽을 뻔했네. 아, 빨리 집에 가서 씻읍시다. 아, 손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요.